특별히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강조하는 사도행전 29장을 다 쓰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사도행전 29장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해 줄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똑같은 평신도예요. 저는 똑같은 평신도고, 제가 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했을 때 정말 다윗이 고백처럼 내가 종일 주를 자랑하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시편 71편 15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자랑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30년이 좀 지났어요. 30년이 좀 지나면서 오늘은 제가 쓴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는 거는 짧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복음화 시킬 수 있나 하는 것, 또 주위의 사람 그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 근데 그 전에 전도를 하는 제가 동기부여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은 이렇게 종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뭐냐 하면은 그 특권을 알면 여기 있는 분들이 너도 나도 다 전도하고 싶을 거예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은 열심히 안 읽고 또 열심히 안 믿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하시냐 그거를 아는 분들은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고 하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정말 다니엘이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여러분께서 그런 걸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그냥 넘치게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아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사도행전 29장 쓴 거를 제가 소개를 하면 이래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희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남편을 따라서 주재원으로 홍콩에 갔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홍콩에 왔을 때 어디를 가장 먼저 가실까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인 게그 홍콩에 있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도 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고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돼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해외에 세운 것만 몇 개를 세웠느냐 건물을 지은 것만 하면은 6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네팔, 몽골, 러시아, 뭐 중국, 터키, 인도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쓰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근데 원칙을 조지 밀러처럼 사람에게 절대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했을 때 그게 지어지는 거를 그냥 저는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행복동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보는 즐거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비결을 어떻게 전도의 비결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청년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 여기 있을 때 대학부 청년부 여전도 회장 이렇게 맡았을 때
정말 대학부가 그 교회에서 부흥이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아, 대학부가 좀더 부흥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특별히 좀 부감이 특별한 사람 뽑았으면 좋겠다. 그 남자 임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자,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저를 대학부 부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20대 후반인 학생들이, 아니, 어떻게 남자들이 부감을 해도 이 대학부가 더 부흥하지도 않는데 저런 여자가 부흥해가지고 무엇을 하지?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5절 1절에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셨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머리 굴려가지고 전도를 잘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받고서 했을 때 8명에 있던 그 대학부가 금방 40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청년부를 제가 이렇게 맡았는데 청년부는 더 질이 멸절하고 이렇게 정말 잘안 되고 그런데 새벽기도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거기 이렇게 서울 교대에 모임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좀 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기도 끝났는데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주의 손에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도행전을 매일 29장을 많이 써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가서 한번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다음 주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몽땅 다 왔어요. 몽땅 다 와서 교회 와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또 이렇게 교사로도 봉사하고 제가 한 거는 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홍콩에서 있으면서 거기 주재원 그 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000불 정도 그렇게 조금 선교사들한테 후원하고 나면은 선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 파송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집세가 얼마예요? 아이들 주는 학비가 얼마예요? 제가 매일 그렇게 따지고 물었어요. 그런데 2,000불 주는 선교사들은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했는데 우리 모두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증인이 특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멘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달라. 그랬지? 특별한 사람만 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이 가장 세계에서 비싼 집세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냐.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정부 병원에 가서 우리 팀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부병원에 찾아갔을 때, 정부병원에서 여기 한국처럼 그냥 병원에서 전도를 하면은 홍콩에서는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 병원장으로 해가지고 올린 그 편지를 가지고 각 과별로 다 돌아가면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통과를 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 통과할까요? 안 통과할까요?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제가 선교 30년 하면서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은 실패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 로마의 가장 중심되는 로마를 변화시켜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과시켰어요. 너무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 다 하는데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통과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막 회진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옆에서 찬양 부르고 전도하면은 좀 시끄러워요. 그럴 텐데 일단 통과한 거는 회진은 회진대로 하고 거기서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영접하고 성경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성경을 드립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성경을 몇 권을 돌릴 수 있었냐? 1,000권을 돌릴 수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교회가 우리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열심히 잘 쓰고 있죠. 잘 쓰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면서 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여기서 오늘 왜 존재하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 주재원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고 내가 이 사랑이 막 너무나 넘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1년에 1,000명 정도를 하면서 계속 정부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느님께서는 무슬림이라는 나라에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무슬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슬림 나라라는 데서 3년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와 있는 무슬림 외국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이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따르죠.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감정 요란잔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무슬림들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이 사람들에게 들키면 이렇게 걸리니까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집에 가면 이렇게 땅문 닫고 밖에서 듣지 못하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차를 하나 이렇게 고치러 가도 이 속에 뭐 찬송가나 이런 또 냄새나는, 크리스천의 냄새나는 걸다 고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거기서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서 추방됐어요. 추방되면 제가 실패한 것 같으죠. 추방돼서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딱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방되니까 굉장히 저를 불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너도 나도 송별 파티를 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3주 만에 돌아올 테니까 이 선물 주지 마. 그러니까 표정이 믿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그 우리나라에서 간첩지 찍고서 내가 다시 3주 만에 들어온다 하는 거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남편 직장에 거기 높은 사람 하나는 이렇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청와대 뭐 비서실장 되는 정도의 아버지인데 제가 이렇게 잡혀서 갔다 이렇게 딱 하니까 무슨 일인지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종교 문제라고 하니까 그거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문제는 우리에게 특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쫓겨나서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이렇게 쫓겨났을 때딱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오게 할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 하나님은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가장 완벽하시고 최선이고 내가 아는 건 차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했을 때 저는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세 권을 번역을 하던 중이었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없으니까 거기 목사님이 이거를 계속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데 아직 전혀 인쇄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필요해서라도 저를 마저 오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3주 중간 정도 됐을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은 전혀 안 보였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3주가 딱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내 아내가 없이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때, 그날로 거기서 또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날 그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하니까 이상하게 높은 사람이 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하면서, 내 아내는 잘못한 게 없고, 정글에 가서 아이들 머리 감겨주고 이런 거를 했는데, 왜 추방을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받고, 어, 그랬냐?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당장 풀어줄게.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있던 제가 말한 대로 3주 안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왕창 믿음이, 그때까지만 해도 막 라마단 그걸 하면은 막 왜?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막그 소리 나는데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데 자기 혼자 막 그걸 안 따라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다가 제가 3주 만에 약속한 대로 딱 가서 가니까 서당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그거를 날마다 보는 특권이 선교를 지금까지도 기쁘게 할수 있는 피곤하지 않는 비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가니까 저희 집 거실에서 그 다음에 모이는데 3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30명이 넘게 모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멘입니까? 근데 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해보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하시나?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딱 하면서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그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위에 정말 욕쟁이 있어요. 아주 그 욕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어갔을 때이 사람이 천사로 바뀌더라고요. 욕을 하는데 저는 욕을 해도 이 사람이 하는 욕은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앞에 쌍자가 붙으면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구별하는 게 그냥 이렇게 보통 하는 언어예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지만 아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식당 봉사한다고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야, 이 새끼야, 네 아내, 네 마누라 나 시켜. 뭐 이러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천사가든지 지금 한 메르츠 그 항상 메르츠 돌아다닐 때 그때 이분을 변화시켰는데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아 우리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골 때려. 우리 누구 골 때려 하는 사람 복음 들고 갈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크고 왜 복음을 전하느냐 했을 때 정말 그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거를 바라볼 때 그동안의 수고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변화돼가지고 매일 아침 6시면 저한테 예쁜 그림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시켜서 제 이름을 밑에 써가지고 저보고 써먹으라고 매일 보내줘요. 근데 하루도 안 걸리고 한 6시쯤이면 보내줘.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그분이 보내준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한 이 무기수 두 명을 저한테 아들로 붙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 자신이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여러분은 원래 착하시던 분이세요? 원래 모범생이고 부모님 말잘 듣고 그리고 나서 아무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내가 변해본 거를 체험해 보지 못한 것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응?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을까? 나를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찬양 중에서 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쓸데없는데 나를 선교의 현장에서 30년 넘게 사용해 주실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아주 세상에서 세상으로 치면은 한국말 표현이 참 재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고 뭉치라 그러죠. 이 사고 뭉치들 또막 우울증 걸려서 그냥 집에서 문 닫고 안 나가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 청년들. 막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될수 있지? 저는 그거를 보는 게그 동안의 수고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해서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피곤이라는 단어는 주께서 주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기 때문에 피곤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라는 단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끈기 있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했을 때그 사람이 다른 인생이 되는 거를 보는 것처럼 이 복음 전파자가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수 두 명은 복음을 한 사람은 믿은 지 이제 같이 교제한 지 6년 됐고 한 사람은 3년째 되고 그렇게 했는데 6년 동안 성경 읽은 게몇 독이냐? 19독째예요. 여기 19독째 더 많이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3년 된 사람은 지금 9독째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19독 이렇게 한이 첫째 아들은, 양아들은 이렇게 이름은 디모데, 하나는 요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디모데는 성경을 제가 전부 암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게 되고 세상 거에 그것이 꽉차 있으면 세상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는 드릴 때는 여기 와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차 있으면 내 생각은 육신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하라 그러면서 했을 때이 정말 신약 성경의 작은 서신서는 전부 다 암송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해서 가면 딱 처음에는 반장만 암송을 하라 제가 그렇게 했더니 더 기쁘게 해주느라고 한 장씩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씩 암송을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다 암송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제가 책을 넣어주면 책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편지를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카톡으로 나누면 이거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같지 않고 어디 유학 간 아들이 보낸 편지 같아요. 그래요. 복음 사도행전 29장을 쓸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 집에 문을 열심히 잠그고 나를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내가 그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래요.
그리고 내 집안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거기서 일을 하면 이 무기수가 일하는 데서는 40 몇만 원을 월급을 주고 일반 그 사람은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 무기수는 그래가지고 엄청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 점심에 밥을 먹고 이 밥풀을 뛸 시간도 없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40 몇만 원이 자기가 기가 막힌 돈이죠. 우리에게 400만 원보다 큰 돈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받고 정말 변화되다 보니까 나도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교도소의 식사에서 그렇게 얼마짜리인지 이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사람 그런 돈에서 200만 원을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모아가지고 여기 근처에 수지에 사는 미혼모 고아들을 위해서 이게 헌금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어떤 책보다도 재밌는 거예요. 어떤 책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을 하면 1년에 별로 모이지 않던 사람이 이 수원에서도 그 동대문까지 오면서 1년에 150명이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회에서 그렇게 모임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물이 어쩌다 한번 해보니까 찢어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수 있는 그 기적을 날마다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뭐냐? 그건 어떤 감정 요란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것이 곧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과 기적, 그거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과 기사가 하더라.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고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울까? 그걸 하면서 왔는데 저는 이렇게 가서 다른 교회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지구촌 교회 갔을 때 거기서도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연속으로 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가까운 교회에 어떤 작은 교회, 이런 온누리 같은 큰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 사모님과 딱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이 사모님은 딱그 교회에 목사님 여기 계시면서 사모님이 가서 할머니나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를 차에 태우려다가 딱탄줄 알고서 떠났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안 타고 길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장애인 딸이 있었어요. 장애인 딸이 있어서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 2천만 원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 그냥 보통 사는 사람 중에서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갑자기 지불해야 될 때, 나 그거 2천만 원 돈도 아니거든 하는 분들 몇분 되세요? 근데 가진 돈이 전혀 없는데 사모님이 잘못했으니까 그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라고는 그 교회에 있는 그 보증금과 월세 내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있는 그 세든 교회에 세들어 있는 자기 집을 보증금을 빼서 길에 나올 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만큼 응답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신다. 다 아시죠? 근데 실제 그거 응답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암송하면서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근처에 저는 오늘 끝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 미혼모 아이들, 고아들이 있는 데를 가서 보고 가고 싶어서 지금 여기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12월에 여기 왔어요. 12월에 오면서 자기 자녀가 3명이 제일 많다. 2명, 1명. 키우는데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참 편하더라 하신 분 있으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얘는 너무너무 말잘 들어. 내가 없어도 나중에도 예수를 잘 믿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37명을 이 한 층에서 목사님 부부랑 그렇게 사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때도 만나게 이렇게 딱 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1년이면 4억이 들어가요. 필요한 게. 해외에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저 책에는 15년 동안 우리가 50억을 썼다. 그런데 저책 쓰고 나서 그 후로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쓴게 8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생명나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37명 한 층에서 데리고 살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데 저런 사역을 저렇게 하시는 분에게 최하 200만 원 이상을 제가 우리 선교에서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시더라고요. 제가 200만 원을 넣고 기도를 했는데 평균 300만 원 이상씩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1일을 약속을 제가, 저가 이렇게 우리 지출을 그렇게 하자. 그런데 말일이 되면 우리 지출 다 하고도 내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다. 약속한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아는 그 넘어진 그분을 알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딱 해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헤아리지 말고 줄때 넘치고 안겨주리라라는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교통사고 나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거기에 200만 원을 우리가 그 달에는 더 많이 드렸는데 거기서 흘러보냈다는 거를 했는데, 제가 지구촌 교회에 딱 가니까 우리 대학부 제자들이 지금 50이 넘었는데 딱 거기에 왔더라고요. 5명이 왔는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나참 목사님 모르는데 그랬더니 지금 성령의 감동이 여기를 1,500만 원을 빨리 보내줘야 된다는 감동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선교에 쓰든지 생명나물 나눠주든지 어떻게든지 제가 좋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여기를 도와주라고 하면은 거기다 해야지 그걸 왜 놓아서 그렇게 하느냐.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거기 병원비가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 집에서 밖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서 했을 때, 저는 이 날짜를 잡았을 때 제가 마지막 주로 잡은 것이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어요. 중국을 갔다 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기쁨을 누린 거죠. 우리 세례 받은 1호 세례자가 38살이었어요. 17, 홀리네이션스 17년 됐는데, 17년 전에 만났을 때,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 상태고, 교회 와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이 사람이 과연 중국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것인 거를 다 맡기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선족이 이렇게 목사님이다, 여기 한국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나요?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또 한국인이 미국 가서 목회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때잘안 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THM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그 공부를 하는 도중에, 공부를 하기 전에 노동자로 와서 더잘 살고 싶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 정말 이 길을 택하겠느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거기서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한국과 맞먹게 그, 이렇게 비싸더라고, 할빈에. 근데 거기 중국 분들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군사처럼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할빈에 오는 이거를 계획하느라고 수고했다, 같이 간 일행이. 근데 저와 이거 몇 년의 계획이 아니라 17년에 걸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외에 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울 때, 저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모금을 하거나 이거 때문에 골치 아파하거나 이거 놓고 기도 같이 합시다,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재정에 관한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 어겨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도대체 학생을 받을까? 처음에는 저는 10명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후하셔서 35명 주시고, 그럼 무료 그 숙식하는 쉼터를 운영하면 얼마 드나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큰 X들이 있는데 그 계산을 할 길이 없죠. 단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쓴 이유는 선교 고고 책이 아니에요. 기도 가이드 책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나? 그러면 인생을 쭉 살면서 제가 나 혼자 먹다 죽다, 그게 인생이에요. 보통 사람들 죽은 다음에 먹다 죽다 하는 게 끝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증인이 됐을 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어떤 특권을 얻느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달라고 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받는 상급이고, 오늘날 이렇게 했을 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을 막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 돼요. 선교하는 게막 피곤하고 피 터지고 그거 하죠.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는 행복동.com이에요. 행복동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모든 게 필요하지만, 주님이 회장이 되니까 전혀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를 이렇게 관객이 돼서 앉아서 보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 선교 사도행전 29장 얘기를 제가 간단히 한 거고,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잘 전하나. 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풍기고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를 원하고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으니까 하루에 36개씩 문 닫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내가 떠났을 때도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느냐, 그렇게 막 욕하고 막 이런 사고 뭉치들은 주위에 엄청 많고, 어쩌면 이렇게 범죄도 날마다 아주 그냥 급증을 할까, 이런 시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잘못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노하우를 좀 나누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열심히 쓸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딱볼 때. 그러면 이 눈을 뜨면 매일 오늘은 누구를 전할까? 그래서 하니까 여기서 공부를 시킨 사람이 딱 네팔이다 몽골 같은 데 가서 6년 만에 200명을 또막 그렇게 전한 그런,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서 네팔말 배우고 그 풍습 배워가지고 6년 만에 200명 못하죠. 근데 현지인을 시켰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때 어떤 사람을 전하느냐? 그러면 지식층을 전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층이냐? 제가 중국에 있는 할빈에 그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학력은 높은 사람이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하리라고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볼때나 같은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로 사람을 볼때 보는 눈을, 다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을 하면서도, 장애인을 이렇게 딱 하면서도 장애인이 정말 새 인생을 살 때까지 같이 교제한 게한 16년 돼요. 16년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느냐. 정말 어릴 때 그렇게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손발 하나도 못 쓰고 이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언어가 장애가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지금 이 자매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상인 건강한 사람이 30대 초반에 이 자매를 만났는데 건강한 사람이 이 자매와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공주로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 완전히 새 인생이 됐죠. 새 인생이 되면서 그런데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행복동에서 살면서 또한 사람을 이 지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사는구나.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 주민들인 거야. 그렇게 할수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예수의 사랑에 먼저 미쳐 있어야 돼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도 한 명도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 아,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저 사람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어요. 이게 먼저 내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용조 목사님 책을 저는 많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지난번에 여기 무릎 선교했을 때 그걸 봤는데 우리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그대로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나 떠나는 게 없어. 왜? 기쁨과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기쁨과 한 마음이죠. 근데 증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뭐를 하라 그랬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게 과연 뭘까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고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볼 땐 소망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저런 사고뭉치지가 하여튼 A 플러스도 이거는 트리플 A 정도다. 이런 사람도 지금 제가 계속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고는 한 번도 열심히 벌어본 적도 없고, 과장이면서. 교도소는 들락달락거린 전과자면서. 담배는 하루에 두 갑씩 피워가면서 술 먹고 여자하고. 근데 지금 6개월 교제했는데 이 사람이 몇 가지를 끊은 게 있어요. 술, 담배, 여자, 이라는 거. 를 시작을 한지 6개월 됐어요. 근데 가장 이게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같이 있으면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고뭉치가 있을 수 있을까? 거짓말은 하여튼 뭐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졌을 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체 오래 참으신 이 주님이 저 영혼을 나한테 붙여줬는데, 나가서 일을 하도록 우선 성실, 그래서 매일 저가 성실 수업, 오늘은 어느 정도였죠? 그러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담배를 몇갑 펴요? 술을 얼마만큼 먹어요? 그리고 뭐 아내를 막 그렇게 싸우면 막 목을 물어뜯고 손가락 부러뜨리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끊어졌어요. 현재까지 6개월 동안. 근데 딱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런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할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신 방법을 성경을 자세히 보고 거기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제자들한테 얼마만큼 가르쳤어요? 우리 같이 흠 많은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 기적 많이 보고 3년 동안 날마다 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아니면 다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는 고백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못 봐주는 나를 참으신 주님, 내 태도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다시 간단 말이에요. 다시 가면서 하는데, 예수님의 자세히 이렇게 했을 때, 그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찾아가서, 정신들 좀 차려. 응? 니네들 뭐 배웠어? 이랬어요? 아니면은 숯불 생선구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보다 더 전도의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책 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려.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를 하겠어요? 내가 몽골 가서 선교를 하겠어요? 우리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이게 각자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숯불 생선구이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냥 생선을 그냥 이렇게 우리 후라이팬에 구운 거하고 생선을 딱 숯불에다 구워서 금방 빵하고 줬을 때그 맛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표 도시락이라 그래요. 제가 만들어요. 집에서 이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럼 이거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막 먹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먹고 기분 좋을 때. 그래서 오늘은 1절, 내일은 2절, 3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노하우를 배우는데, 숯불 생선 구이를 딱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전도에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구분해야 돼. 똑같은 거 사형리 가지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 생선 구이를 배고프고 지금 피곤한 사람한테 그게 통하는데, 재벌집에서 잘 먹고 말마다 배부른 사람한테 내가 그거 가져가면은 이거 뭐야? 그런데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전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이 영혼이 배고픈 거는 이 숯불 생선구이하고 다른데, 전도 대상자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전도 훈련을 할때 그냥 일괄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1대1 양육하고 사람들 하면서 했을 때뭘 하냐면, 사람은 이 깡통 찍어내듯이 깡통처럼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매스 프로덕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데, 이 사람은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돈도 많고 모든 게, 그런데 이 사람이 배고픈 거는 이쪽이고 이 사람이 배고픈 건 이쪽인다라는 거를,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를 해요. 고래에게 주는 그 고래 밥하고 메르치 잡는데 밥하고 똑같은 거 준비해서 그게 되겠어요?
이거 구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 종일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구분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지금 메르치 잡는 거니까 내가 어떤 낚싯밥을 줘야 되고 이 사람은 고래니까 어떤 낚싯밥을 줘야 되고 이거 구분부터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지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힌두교 뭐 무슬림 뭐 이렇게 각자 그것이 다 다르는데 포인트는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처음부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그거를 잡아 끄는 거를 낚싯밥만 보여주지 이거를 딱 찍는 거는 처음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아 이제는 마음 문이 이만큼 열려서 이거를 딱 찍어도 되겠구나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상대방에 따라서 이것이 다 다른 거를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딱 보면서 서신서를 이렇게 하나씩 다 비교를 하면서 뭐 갈라디아, 고린도 뭐 이렇게 그 에베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장막 깁는 걸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간이 났을까? 정말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딱 했을 때, 나 교도소 사역하는데, 정말 몇백 명 앞에서 찬양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똑 하나 줘가지고 그 사람 사랑 탱크가 안 채워지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오래 하면서, 교도소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었는데, 제가 교도소 가서 계속해서, 네팔에 가서, 계속 못 있는 것처럼 교도소 가서 계속 못 있는데 이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교도소에는 교도소, 장애인에는 장애인, 네팔은 네팔, 몽골은 몽골, 중국은 중국. 뭐 중국말을 배워서 지금 얼마만큼 중국말을 해서 그걸 하겠어요.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우리가 전도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전도 그러면, 우리 교회 좀 와봐요. 얼마나 목사님 설교 좋고, 우리 교회 좋,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음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이 사람 오늘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이 빛이 되시는 예수가 어떤 거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레파토리를 계속 하는 거야. 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은혜롭고, 여기 와보. 근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때까지가 한 명의 전도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해서 하면서 내가 아프리카 갔는데 뭐,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아프리카 갈수 없잖아요. 지금 오늘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을 살리고 불을 붙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전혀 다른 게 어떤 것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은 마음 문이 열렸구나 할때 그것이 딱 열린 그 상태에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의 또 특징에 따라서 정말 저렇게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보고 또 같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이랑은 또 죽으라고 안 읽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럼 성경을 읽게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 안 읽어요. 근데 큐티 조금 아침에 그만큼 해가지고는 성경을 모르죠. 큐티는 큐티대로 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나서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 손자도 있고 그랬을 때, 손자의 미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과연 이 나라의 미래에 어떤 그것이 될까? 그러면,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해서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못에 박혔을 때, 신앙의 유산을 밀려줄 수 있는 거지, 신앙의 유산을 교회 어렸을 때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크면은 다 가버리고 안 가고 엄마 눈안 보이고 할머니 눈안 보이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 하려면은 계속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한테 아주 이렇게 그냥 뭐 완전히 사랑에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될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좋지 않은데 무엇을 그 전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저는 성경을 하루에 12장을 읽어, 우리 팀에서는 12장에 읽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저는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40장을 제 식사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 기도에 이렇게 가이드가 성경에 있구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엄청 받고 싶어 하는데,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이쪽 가야 되는데 저쪽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그 하는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놀랐고,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말일이 뭐 하나도 없는데 일요일날 어떻게 하실까?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지 밀러에서 나오는 책 이야기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매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데, 2년 전에 미국으로 가신 분이, 우리 선교회는 교통이 되게 불편해서 차가 없으면 오기가 힘든데 택시를 타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늦게 나타나서, 오,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고 나서 기도 시작하고 눈 뜨고 보니까 이분이 가셨어요. 가는데 제가, 아, 이달에는 300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제 여기 성경책 위에 이분이 그러고 갔는데 거기에 3,000달러가 있더라고요. 330만 원이 딱 거기 와 있는데, 제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방콕하고 일하던 그 청년들은 너가 나가서 번 돈은 반드시 이 고아들을 위해서만 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낸 돈이, 월급 타고 보낸 돈이 30만 원두 사람한테서 딱 있어요. 그래서 하니까 363만 원인가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그거를 보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렇게 응답받고 싶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이 걱정 근심에서 자유함이 없이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남들이 볼때 괜히 안 해도 되는 그 저런 근심을 왜 저렇게 하고 있나? 하지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아우 뭐 별로 돈도 없어 보이는데 뭐를 저렇게 해 보이나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좀 모든 걸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거를 아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목요일 하루면 하루 금식 기도를 다 같이 해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같이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사고 힘든 일을 하면서 하루 금식 기도를 같이 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게 너무 기쁘니까 금식을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막 속삭이고, 대학 들어가면서 공부도 안 하고 대학을 안 해서 막 재수하고 그래서 속상한데 기도 좀 부탁해요. 그래가지고 기도 같이 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가고 나서 이번에는 딱 수석을 해서 장학금, 전체 수석을 해서 장학금을 얼마 탔다고 그 통지 나온 걸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우울증도 바꾸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허접 쓰레기처럼 살던 인생의 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충분히 그 맛을 들어가야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해가지고는 그 맛이 전혀 안 나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세상에, 저렇게 우울증 걸려서 정신과 병원, 제가 보니까 정신과 질환에서 그 어느 날 우울증 환자로 거기 왔는데, 치료가 되다 보니까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와서 그걸 하는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 이게 똑똑하다는 사람도 이게 이렇게 좀 느슨해져 가지고 정상적인 일을 못하지, 그 사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자기의 생각과 이거를 바꾸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그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복음 전파자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반드시 12장 이상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정말 일정한 음식보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고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볼수 있는 그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끝나고 아 오늘도 이 여기에 정말 이 생명나무의 어린이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다. 세명 손자만 와도 우리가 잘 키우기가 어려운데 37명을 하는데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 지난달에는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말리포에서 며칠을 같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하는 그것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 보고 물어봤어요. 이 애들 데리고 며칠 말리포 갈 사람 돈 줄게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손들어 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손잡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지, 우리끼리,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돼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어둡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이 빛이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장 이상을 읽었는데 저는 여기 책을 오늘 50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두란노에서 저한테 준거 아닌 거 아시죠? 두란노에서 하면은 판권은 두란노에 있어요. 산 거예요. 감사한 거만 거 여기다. 감사한 거. 올리네이션스 감사한 거. 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열정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12장 이상을 그냥 잠깐 읽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무릎 선교에서 받으신 분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나는 읽고 이렇게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선물로 드릴 거예요. 결단을 해야셔야만 드릴 수 있어요. 네, 여기 일어나신 분들 있죠. 그래서 만약에 모자르면 저는 우리는 더 감성금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 저 책을 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서 얼른 전하세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고, 아, 갔는데 아깝다. 내가 그렇게 하고 받을 걸 하면서 다시 결단하는 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받으신 분은 앉으시고 안 받으신 분만 서 계세요. 그래야 이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한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못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아, 주님은 이걸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여기 앞에 계신 분또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여기 한 분. 저쪽에 또안 받으셨어요? 예, 여기 안 받으신 분 저쪽에. 뒤에, 예,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예. 없어요? 네, 그러면 더 받으실 분은 한분못 받으셨어요? 여기, 네, 여기 사역자님한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받으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역자님, 저기 전화번호랑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 꼭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알아야만 그걸 할수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했잖아요. 근데 상속을 하나도 못 누리잖아요. 상속을 못 누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이 사회를 우리 가문부터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있으면 이제부터 되는구나. 그런데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많은지 볼수 있죠. 찬양할 때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그때 걸어가면서 또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다. 근데 저는 무슨 확신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기쁨과 그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주님을 먼저 알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주님이 제가 그래서 처음에 환자들을 받을 때 교회에 몇달온 사람 기준을 주냐? 아니면 여기 적을 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을 다 고쳐주냐? 했을 때, 전국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때다? 했을 때, 하나님한테 한 번도 우리는 이론도 빚을 진 적이 없고, 어디 가서 구걸한 적이 없이 됐다는 게이 기도 가이드 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너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가져왔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할수 있지? 과연 이게 가능하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땅을 밟을 만큼 우리 땅이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아는 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어떤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만 모여서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 같지 않고 하늘나라 교회 같네요. 그래요. 그래서 행복동 사람들인 거예요. 회장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회장님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사업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도 그거를 권하고 우리 모든 것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것을 감사하는 기도만 이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죠.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더욱 강력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욱 강력한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훨씬 더 강력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받은 복을 세워낼 수 있게 우리가 믿은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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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여기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천지민 자매님 오셨어요? 예, 우리 천지민 자매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이 한선이 민선이가 반드시 엄마의 그 사랑 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 암을 다 퇴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주여 주님이시여 주여 주여 오 주여 르스칼라 하바라 스키아라바다 하바라 스키아라바다 다발라 스키아라바다 다발 야라바 스키아라바다 하바라 스키아라바다 다리아바라 스키아라바다 다야라 야라바 스키아라바다 하바라 스키아리데데 다바라 스키아리데데 다라라라라바 야라바 스키아라바다 하바라 스키아라바다 다발라라 야라바 스키아라바다 다발라라 야라바 스키아라바다 다발라라 야라바 스키아라바다 다발라라 야라바 스키아라바다 다발라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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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도